게스트 현혜입니다. 현혜! 여기 지금 플랜카드 준비해왔어요. 근데 플랜카드 보이세요? 플랜카드 준비해왔어요. 너무 작다 허연해. 앉으시죠, 앉으시죠. 저희 헤레나 쇼는 토크쇼 플러스 임프라브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토크가 한 5분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토크를 바탕으로 임프라브를 보여드릴 거예요. Helena's show is based on talk, so we will have a talk a little bit, like a conversation about us and improv, and then we will do the improv show, of course in Korean, first set in Korean. 안녕하세요. 네, 아, 제 소개요? 네, 네. 아, 저는 현회고요. 지금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자분도 오셨어요. 얼마나 보람차니까. 아, 그게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네, 너무 부러워요. 너무 알아보지 못하게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처음에 못 알아보더라고요. 처음에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혹시 인프라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저를 마임에 관심이 있어서 마임을 배웠었는데 그 마임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여기서 인프라브 공연을 하셨어요. 이태권 선생님이라고. 이태권 선생님? 네, 네. 그 공연 보러 왔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다 올라와 있는 분들이 다 배우가 아닌 같은 일반인들이 그렇죠. 일반인도 와서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게 또 좋은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셨어요? 그게 2019년도. 2019년도. 네네. 아, 그렇구나. 저도 일반인으로, 저도 일반인이죠. 저도 네. 일반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참고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생물학과를 나왔고요.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실까? 수영대에서 3등했어요. 아, 수영대에서 3등했어요. 전공하고 IT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인프라하고 배우로 활동하고 세컨드로 수영 수영 3등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왜냐면 3명 중에 3등 했거든요. 근데 정식 대회였어요. 대형 50m. 네. 그래서 마임을 이태원 선생님 마임을 보러 오셔서 알게 되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마임도 좀 하신 건가요? 뭐 한 번은 아니고 마임을 좀 배웠고요. 마임을 배우셨어요? 네, 마임이 인프라버그하고 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점이 혹시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우선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고요. 마임도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것 같은데 마임의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마임의 시선. 마임의 시선이 뭐냐면 사물의 어떤 것을 표현을 할 때 네. 관객이나 다른 보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어떤 사물을 가지고 내가 표현할 때 보면은 저는 제가 본 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대로 표현을 했었는데 마임을 하면서 아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도 한번 그 사물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 뭐 인프라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훨씬 커졌어요. 예, 예. 아 사실은 저도 마임을 전 제대로는 아니고 이렇게 한 3-4시간 클래스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마임은 정지의 미학이다. 뭔가 정지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지의 미학이다. 그런데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시선, 사물을 보는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임을 한번 안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준비한 거 같네요. 예, 한번 조금. 예, 예. 예. 이거는 마르셀 마르소라고 마르셀의 그 유명한 마임회가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가면이라는 작품을 이태건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리메이크했던 게 있어요. 예. 그 앞부분 조금만. 조금만. 예. 가면 마스크라는 마임의 앞부분을 조금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뉴트럴하게 최대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 옷에서 또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노란색에 여기 뭐 코닥 이렇게 써있고 이러면은 제가 코닥 좋아요. 제가 코닥이에요. 코닥 이렇게 써있으면 아, 저 사람 뭔가 좀 이렇게 아웃도어 스포츠 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선 최대한 이제 좀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네 어떤 캐릭터를 해도 보이게 캐릭터도 보이게 오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정색 옷을 아니에요.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아 예. 인프라블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제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네네. 벌써 지금 5년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프라블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 매력 어떤 것 때문에 인프라블을 계속 하시는?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배워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처음에 배웠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저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오. 그 질이 뭐
물질적인 그런 걸 떠나서 성격도 그렇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 말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또 집안에서의 어떤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제가 현애님한테 이 질문을 처음 했고 처음 들었는데 누가 보면 이거 인프라보 후보 무슨 브로셔에 나오는 책자에 나오는 그런 말 같아요. 이거 다 받아 적어서 이거 인프라보 홍보에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데요? 거의 뭐 약간 종교급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제 오늘 저랑 이제 인프라보를 하실 텐데 저랑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헬레나즈 쇼는 게스트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뭘 가져오든 저는 같이 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거 해보고 싶은지 잠깐 그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짧게 네네네 고마움을 표하시하고 표하고 싶은 분 계세요?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분 네. 하세요 하세요. 네, 우리 저기 알렉스님 계세요. 여기 알렉스 오 버터스틱 극장 주 극장 대표님이십니다. 네 알렉스 네. 2000 정도 했는데 네. 거의 가을 지나고 때 네. 2020년도 알다시피 코로나 그쵸. 그때 터지고 네. 막 힘들었어요. 네. 할 수가 없었는데 배우로 여기 오면은 네. 저밖에 안 왔었거든요. 진짜요? 네. 혼자 민망한데 저 아니면 실실 수 있는데 그러고 정말 성의게 알려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끈을 코로나 기간 때 놓치지 않아서 이렇게 헬렌쇼에 또 나오지 않았나. 아 알렉스 선생님 하고 싶은 인프라브는 하고 싶다기보다는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인프라브 제일 못하는 거 중에서 네, 어떤 제일 거. 자신 없는 거 제일 자신 없는 거 네. 얘기하세요. 뮤지컬 인프라브 뮤지컬 인프라브 저기서 지금 경악을 경악하지고 저도 지금 못하는 거 알거든.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도 뮤지컬 인프라브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음치도 살짝 있는데 진짜 심각한 건 박치예요. 진짜 음치 박치.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음치 박치끼리 모여서 한번 뮤지컬 인프라그램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배경 깔지 말고 저기 테크 아무도 깔지 마세요. 우리 깔면 못 따라가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뮤지컬 인프라그 네 그러면 제시어를 하나 받아볼게요. 제시어 혹시 뭐 장소 관계 감정 아무거나 혹시 제시어 아까 저희 연습했잖아요. 뭐 관계도 괜찮고 감정도 괜찮고 물건도 괜찮고 any suggestion please. 동물 가족 어디 가족 좋으세요? 약간 레리 형식으로 예. 레리라는 폼을 알려드리면 레리는 나레이션을 하면서 캐릭터를 소개하고 멀티 캐릭터가 그럼 이런 경우에 되겠네요. 둘이서 하면 보통 레디는 한 6명에서 8명이 하는 포맷인데 그러면 이렇게 섞어가면서 각종 캐릭터가 나와서 만나는 그런 포맷을 그럼 뮤지컬 프로브 레디 제시어는 가족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이나 퍼고 있고 이놈의 아유 지긋지긋해. 어? 매끼 뭘 먹어야 될지 어? 반찬은 또 뭘 해야 될지 이거 아유 이거 맨날 이거 생각하는 것도 진짜 일이야 일. 또 밥하고 돌아서면은 설거지 해야 되고 밥하면 돌아서면 또 밥 차려야 되고 지겨워. 너 엄마 보면 밥밖에 할 말이 없니? 아, 됐다. 볶음밥에 저기 오이 생채 올렸어. 엄마,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잖아. 엄마. 지 아빠 닮아가지고. 네, 진짜. 아빠 얘기 또 왜? 돌아가신 아빠 얘기는. 야, 수철아. 아빠 얘기는 계속해야 아빠가 생각이 나고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엄마, 아빠는 엄마를 고생시켰지만 나는 엄마
호강 시켜드릴 거예요. 진짜? 예. 네, 조금만 기다려요. 취직만 하면. 나 진짜 다 필요 없어. 반만 안 하게 해줘. 반만 안 하게 해줘. 엄마. 나 맨날 외식하고 싶어. 자, 수철아. 수철 여기 있고. 네. 내가 그런 줄 알고 볶음밥에 스팸 넣었어. 고마워요, 엄마. 내가 너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줄게. 삼겹살 사러 갔다 올게. 네, 어, 밥 먹고 학교 갔다 와. 비계 많이 없게. 비계 많이 없게? 어, 껍데기 좀 붙여서 오겹살로. 오겹살에 비계 없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갔다 올게, 엄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철이라고 해요. 한 지금 10년 넘게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아 빨리 취직해서 우리 엄마 소강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밥부터 먹자! 자 면접번호 127번 김영철! 네! 김영철입니다! 군대인 줄 알아. 앉아. 아, 저기. 아, 깔끔병이 있네. 깔끔병이 있으시다. 여기가 청소회사 아닙니까? 어, 청소회사인데 우리는 그렇게 깔끔 떠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일을 두 배로 해야 되거든. 돈은 똑같아. 똑같이 받는데. 안 깨끗합니다. 오늘 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김영철 군. 특기가 뭐예요? 어? 마임? 마임이요? 청소 마임으로 저기 장비 없이 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장비 없이 청소합니다. 맞네. 아니 맞네. 오 못해. 오늘 잘하네. 오 김영철 군. 오 네. 잘해. 오케이. 합격.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김영철 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클리닝 회사의 실장이에요. 저는 여기 보이죠? 김미소 실장. 실장 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놈의 신입사원들은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아, 정말 제가 그렇게 악독한 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실장인데 어? 왜? 저기 뭐 잘 안 돼? 아, 예. 저는 영수입니다, 영수. 아, 영수 씨.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번에 신입사원 한 명 들어왔던데 막내 들어왔던데. 어 그래 영수군 영수 씨. 아, 영철입니다. 아 영철. 아 헷갈리네. 영수 씨. 안녕하십니까. 막내 역 김영철입니다. 어우 적당히. 좀 해라 아저씨가 이제. 아니 저기 네. 요즘 세상이 그렇게 영수 씨 함부로 하면 안 돼. 영철 씨 이런 일 당하면 뭐라고 해.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영철 씨? 네. 영수 씨? 아유 우리 김 실장이. 나 실장 되고 나서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도 이제 결혼하셔야죠. 뭐? 결혼.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취직까지 한다고. 김영철 씨! 지금 나한테! 네! 김영철 씨! 그래! 아니 김영철 씨! 지금 나한테 감히 시집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야? 아니 이제 가셔서 이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영철 씨 요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이거 걸려! 어 내가 신고할 수 있다?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시집을 가라니 골드미스한테 그것도 직장에서 그것도 아랫사람이 미소씨 10년을 넘게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의 부분 나의 마음 너무 떨려. 항상 당신을 바라봤지. 당신의 뒷모습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이제는 당신 앞에 서서
다시 내 눈을 보며 사랑을 고백할 거야. 진짜 영수 씨 나 좋아했구나. 술장님. 엄마! 아이고. 나 오늘 회사 취직했는데 첫 출근했잖아, 엄마. 그래 어땠어? 우리 실장님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아, 진짜 잘하는 거야. 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결혼할 거야? 미치겠어. 왜? 영수라는 애가 있는데. 영수가 그 미성 실장 좋아하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너 영철이지. 엄마. 이제 아들을 다 헷갈리지 마. 고등학교 때 옆집 순이랑 헷갈리고. 작년에는 뒤집 영. 순이. 순이랑. 제발 나 이제 엄마한테 똑바로 보이고 싶어요. 내가 헷갈리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지난주엔 아담한테 이안이라 부르고 이번 주에 영철이를 영수라 부르고 나는 이름을 섞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아니야. 엄마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이름을 이따 먹어가지고 밥이나 먹어. 아니 밥 아까 떴잖아 엄마 여기. 아 그래? 야 내 거만 떴냐? 네 거만 떴니? 이 말 있냐? 나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 나 잠깐만 내가 다이어리에 써놓거든? 밥을 몇 끼 먹었나? 내가 다이어리 좀 확인하고 올게. 어? 알았지? 잘 확인하죠. 확인하고 올게. 우리 실장님한테 어떻게 고백을 하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고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수씨, 좋은 아침. 실장님. 커피 사드릴까요? 그래, 우리 영수씨 커피 좋지. 둘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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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믹스는 둘둘둘이지. 실장님, 저번에 보니까 영철 씨가 실장님 보는 눈이 아직 커피 안 줬어요. 커피 떨어졌어, 너. 지금 자꾸 줘요. 영수야, 영수 씨, 아니 정말 난 자기밖에 없어. 아니 안돼, 실장님이 너무 이쁘니까 그렇죠. 아 정말 예쁜 걸 어쩌란 말이냐? 내가 예쁜데 어쩌란 말이냐? 내가 예쁜데 당신의 그 웃음 난 사람한테 흘리지 마세요. 나한테만 영수씨 내가 이 커피를 맛보고 나니까 평생 이 커피만 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 반지? 다이아? 맥심. 맥심? 그래 고마워. 한국이 좋았어 너? 애써 NC!